네? 네, 똑같습니다. Same. 오늘 유튜브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분 넘었는데. 아, 국장님 해야 되는데요. 뭔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뭔 이야기가 좋을까요? 18년 때 갑시다, 이래. 그러자고요? 18년 때 꺼내야죠. 신기록을 한번 세워봅시다. 안녕하세요. 큰일 납니다. 신기록을 한번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이 영화하고 내가 이긴다. 강군 안녕. 아, 이 영화는 삼성 좀 못했어요. 이 영화가 에이스인데. 아, 영화는 전에 그랬었고. 지난 전전에 잘했고 지난해 못했어요. 지금 삼성도 목소리 잘 들려요. 잘했고요. 오케이. 가나시우 안녕. 오, 우리 멘탈 초이 안녕하세요. 완진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은 두산전 3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연패를 끊고 저도 첫승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효진이 안녕.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만들어 주시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시작 못 하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진이 고마워.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 찜질방 체험이라니요. 아, 너무 귀엽네요. 찜질방 체험. 아, 사진까지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귀여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재영님께서 쿠폰 사용을 신청하셨고요. 김세정의 월디. 이게 말이 되나? 예? 고마워. 밥은 먹었습니다. 여기 야구장 밑에 아, 광장 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찌개였고요. 아, 다음부터는 떡만둣국을 먹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아, 친구 고마워. 멋진 해설도 좋지만 좀 첫승을 신고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 미숙이 안녕. 아들 야구 잘하고 있나? 감사합니다. 나라0807님. 열심히 하라고 그래. 나중에, 봐줄게. 마. 안 데려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마산이나 부산 가면 그때 보면 되지. 효진이 고마워. 이제 경기 시작 한 40분 정도 남았네요. 고마워요.
자, 잠실 중앙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두산베어스와의 3연전, 이제 또 마지막 경기, 3연전의 세 번째 경기가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쪽 편에다가 좀 들고 얘기를 하실까요? 네. 조금 시선 처리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동환님 오셨고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개막하고 지금 4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경환 해설위원의 이 해설 데뷔 이후에 지금 첫 승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는데 네. 물론 이건 뭐 우리 최경환 위원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없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삼성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고요. 일단은 연패를 끊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러려면 조금 더 타선에서 좀 힘을 내서 추가점 내줘야 될 상황에 추가점을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팀 배팅을 해주면서 점수를 좀 뽑아주는 그런 경기를 해줘야 팀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환님 네.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베이스볼 하이라이트님, 정소은님, 조미선님, 임효섭님, TV러스님. 많은 분들이 어제 경기 너무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따리 아바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광태님 오셨고요. 이영하 선수의 어떤 구질을 노리는 게 삼성에게 유리할까요 하셨는데 삼성이 그래도 이영하 선수에게는 좀 강점을 보였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2019 시즌에 무려 17승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피칭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시즌은 42경기 5승 11패 6세이브 4.6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고요. 지난해 삼성전에도 4경기 올라와서 3패 1세이브 6.94로 삼성이 이영하만큼은 확실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 현재 4연패 중인 이영하 선수고요. 이영하 선수의 삼성전 최근 승리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2017년 9월 16일 경기예요. 대구 삼성전 9원 승리였기 때문에 결국 선발로는 승리를 좀 따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자, 이영하 선수를 오늘 공략 하기 위해서 어떤 구질을 좀 노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속구, 커터,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다양한 공을 가지고 있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확률적으로 어쨌든 네 가지 정도의 구질을 가지고 있지만 직구와 슬라이더 그 투피치 위주로 지금 피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1회부터 3회까지 삼성 타자들은 속구에 좀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오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환님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환님 오셨고요. 정소은님 오늘은 무조건 이기고 4연패 탈출 합시드아 하셨습니다. 합시드아 예 합시다 진짜. 예, 오늘 네. 이승민 선수가 잘 던져주겠죠. 어린 선발 투수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3년차 원태인 선수는 혼자 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원태인 선수는 정말로 잘 던져줬습니다. 네. 결국은 직구와 체인지업 두 가지 구질을 주무기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세 번째 피칭 커브를 잘 활용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승민 선수 잘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적토마님께서 기대를 접으렵니다. 그래야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타깝다. 내가 좀 기대를 저버리면 또 팀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팬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징크스를 만들고 계세요. 네. 위원님도 뭐 어제 약간 블루 계열도 입고 오셨고 또 뭐 다양한 변화를 저희가 오늘 또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뭐 팬들이나 저희도 여러 이제 징크스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만 일단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하면서 꼭 오늘 경기는 승리를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팬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어요. 예. 사실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좀 큰 법이 네. 큰 법이죠. 영어로는 뭐 don't expect too much라는 말이 있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비우고요. 또 선수들도 부담을 주지 않고 네. 편안하게 시합을 할 수 있게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각 정확하게 이제 5시 5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났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분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인업을 빨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구자욱, 박혜민, 피렐라, 김원곤, 강한울, 강민호, 이원석, 이학주 순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5번에는 김원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학주가 9번으로 좀 밀리고 있고 박혜민이 1번에서 지금 3번으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죠. 약간의 변화가 더해진 삼성입니다. 이 타수는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또 변화를 주긴 줬지만 어쨌든 제일 지금 가장 잘 맞는 네. 박혜민 타자를요. 네. 3번에 배치한 게 오늘은 좀 눈에 띄고요. 네. 찬스를 김상수 선수랑 구자욱 선수가 좀 만들어 준다면 3, 4, 5번에서
오늘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장재현님 잘 오셨어요. 가즈아님 오셨고요. 박종환님께서 내일 직관 간다고. 예, 내일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이제 홈 개막 3연전을 갖게 되는 삼성입니다. 바람이지만 오늘 꼭 연패를 끊고 지금 기분 좋게 좀 내려가서 연패 이후에 좀 연승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원정 경기 이후에는 마지막 날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기고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또 다음 날 경기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볼 하이라이트님께서 건강하게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수술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건강에 아마 수술 잘 받으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박희성님,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중계 듣기 준비 완료. 눈 화면, 눈은 화면이고 소리는 라디오라고. 박희성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수술 하신다고 댓글 남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잘 됐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현우님 오셨고 양팀 오늘 키플레이어가 누구일까요?라고 최경환 해설위원께 또 여쭤봐 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피렐라 선수라고 네. 봐요. 피렐라 선수가 중심에서 벽은 큰 거 한 방입니다. 네. 큰 거 한 방을 좀 쳐줌으로써 경기를 좀 시원하게 네. 좀 이어갈 수 있게 승리로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피렐라 선수의 키플레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준 엄마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카이저님, 진짜 어제 두산이, 야, 이거 정말 한 점 차로 이겨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우성님, 김성진님, 한점 나기가 정말 어렵네요. 라고. 장재현님, 개막 4연패. 예, 안타깝습니다. 임효섭님, 오늘 경기 이기고 홈 개막 3연전 위닝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최소한 오늘 경기 연패 끊고 홈에서는 KT, 만만치 않은 KT지만, 최소한 위닝 시리즈만큼은 좀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딸아이 아바이님께서 삼성 4연패라 하지 말고, 144경기 중에 4번 졌다고 생각하죠. 아유,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물론, 개막 이후에 4연패가 2000년대 들어와서 삼성 라이온즈가 처음으로 또 기록한 이 연패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또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렇죠. 이제 최경환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영어로 Don't expect too much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요. 조금 마음을 비우다가 보면은 오히려 작은 이 승리 하나가 엄청나게 큰 기쁨을 또 선물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삼성의 승리는 바라되 너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어쨌든 타자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수록 타자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타격을 하게 돼요. 네. 지금 삼성 타자들을 보면요. 전 선수들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자기 스윙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스윙이 필요한 때예요. 네. 그런 오늘 공격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상원님 감사하고요. 도루쿠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양의지 삼성 라이온즈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죠. 저도 삼성의 원년 팬이었고 지금 벌써 지금 15년째 삼성 라이온즈 전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5년 연속 삼성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고 오늘도 사실 연패 기운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도 힘을 불어넣는 중계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중계 방송과 함께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6시가 넘어갔어요. 오늘 평소보다 유튜브 라이브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시작 시간이 저희가 이 연패 중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뭐 위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타선이 터져줘야 되고요. 어제 삼성이 두산보다 더 많은 안타와 더 많은 사사구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잔루를 무려 11개나 남기면서 한 점도 얻지 못했고 패했지만 또 0대1로 패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터져줬으면 좋겠고 앞서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신 피렐라가 오늘은 정말 시원한 한 방을 선물해주면서 팀의 승리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연결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저희 오늘 길게는 유튜브 라이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중계방송 잠시 후 저희 TBC 드림 FM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티팟 앱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 이야기 나누시는 것처럼 티팟 앱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중계 중간중간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환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